뉴진스 민지라는 분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되게 일어나기 싫을 때, 아, 그래, 민지는 지금 운동하고 있겠지. 하면서. 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계란의 그 난각번호라고 아시나요? 계란마다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턱걸이를 꼭 무조건 쳐야 되는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우와! 이렇게. 아니, 아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살고 있는 룸메 임지혜라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랑노랑 아기자기. 혹시 업이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앞에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전혀 관련 없는데 이런 네. 거 만들고 꾸미는 걸 좋아해서. 업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의학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연구관호 선생님 나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시판하기 전에 그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임상시험 과정이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네. 잘못 수집된 데이터는 없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모니터 요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왜 수원에 살고 계신가요? 여기가 이제 토박이신가요? 아, 본가는 서울이고 계속 거기에서 살다가 해수로 3년 됐거든요. 이사 온 지. 독립을 결심하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우선순위 같은 거를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우선은 집의 크기. 사실 저는 방의 크기는 저의 생각의 크기라고 제 삶의 모토 같은 거였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우선순위 삼자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권은 다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강남과의 접근성을 받는 제가 하고 있는 업계가 대부분 이제 강남권에 있어서 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곳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최종 결정지가 수원이 돼서 아 그래서 네. 굉장히 디테일한 삶을 살고 네. 계시는군요. 저 완전 파워 제이여가지고 어때요? 이 수원 영통이라는 지역은 좀 특징이랄까요? 영통이 저는 살기 정말 좋은 곳 같아요. 왜냐면 일단 도시가 오래된 도시이기도 해서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뭐 광교 신도시나 판교도 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분위기야 신문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같아서 그리고 교통도 생각보다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를 하셨나요?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 영통이 아,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요? 네. 아쉽다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 살다가 와서 그런지 지하철 이용하는 게 조금 아쉽고. 여기가 노란색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신분당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영통이란 곳을 추천합니까?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오,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이 영통에 살면 만족할까요? 가족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싱글이시더라도 광교, 판교나 수원, 동탄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학군이랑 학원 가도 되게 많아서 나중에 자녀를 키우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파워제이야! 거의 모든 질문에 톡하고 아, 나와갖고 네. 그러면은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아파트 네. 25년, 30년 됐을까요? 네, 25년? 91년도, 90년도 이때로 알고 있어서 30년 정도 됐겠네요. 근데 거기에 혼자 살고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 살면 이런 느낌으로 변한다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럼 여기로 오실 때 혹시 매매한 건가요? 네, 저 매매로 오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네. 첫자취 아닙니까? 예전에 직장 근처나 그런 데서 1년 정도 살아본 적은 있는데 이 경험은 있지만 네, 제 공간이라고 딱 규정할 수 있는 곳은 처음이긴 해요.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여기가 23평. 23평형.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구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이제 거실. 네. 그리고 거실. 여기가 방, 화장실, 방방, 그리고 이게 주방. 네. 그럼 여기 들어오실 때 매매하셨으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었나요? 질문 드려야 될까요, 혹시? 제가 맞춰보는 거. 네. 2011년이면은 조금 비쌌을 때. 네. 네 장 반에서 다섯 장? 그 정도? 맞아요.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네장 초반? 맞아요. 빠졌다가 지금 네. 반등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 정도 올라 있는.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단지가 여기가 되게 많은 동네인데 가격대로 정렬을 해서 제가 살 수 있는 단지 몇 개를 추렸어요. 역에서부터 아, 거리도 사실 도보 한 6, 7분 정도로 가깝게 있고 학교 같은 것도 웬만한 단지에 하나씩 있는 편이어가지고 단풍이 질 때쯤 나뭇잎이 네네. 되게 많을 때 이 집을 보러 왔었는데 잎들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그렸던 이미지의 집이랑 제일 부합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꾸며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그 컨셉 같은 게 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이미지가 창가에 다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창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찍어보면은요. 컬러가 노란색이군요. 왜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제일 좋아했던 색이 노란색이고 여기 디월트는 제가 노란색이라서 산 건 아니고 디월트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았어요. 나중에 독립을 하면은 꼭 저 공구를 사서 집이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풀 세트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풀 스테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좀 지혜님의 좀 로망을 이제 실현시켜 버리는 이제 네. 그런 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집들이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웰컴 포스터를 만드는데. 와, 와 이거 진심이시구나. 네, 오는 사람도 기분 좋겠다. 네, 저도 되게 재밌고 하나씩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추억도 될 것 같아요, 나한테는. 맞아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저도. 여기가 방입니다. 네. 첫 번째 방인데 나무가 보이는. 아,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일할 때 가끔 보게 되면 나무 볼 수 있도록 일하는 책상 여기다 두고 취미 활동하는 책상은 여기다 뒀어요.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는 아예 풀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본가에서 부모님 집에서 있을 때인데 네. 한 공간에서 제가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잠도 자고 하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가 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여기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집에서는 공간 분리는 확실히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업무 공간을 두되 이제 거실에도 저런 모니터 같은 거를 놔둔 게 가끔 네. 저희 카페 가서 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 그죠, 그죠. 네, 노트북 빼가지고 저기 모니터 연결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를 좀 먼저 볼까요? 네. 여기선 그럼 뭐 하십니까? 제가 사진 찍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사진 네. 편집하거나 뭐 디자인 프로그램 같은 거 만질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냉장고 지금 와 카메라가 진짜 많네요. 네. 아, 이 정도면은 취미 수준이 아닌데요? 네 제가 한 19살 때부터 카메라에 취미를 갖게 돼가지고 추억에 담긴 물건이라서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모으고 여기에는 키보드가 키보드의 진심이라서 저는 기계식 키보드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키보드마다 이렇게 축이 있어요. 얘는 갈축이라고 하고 아 갈색이라 갈축이에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적색이라서 적축. 아, 얘는 백축이에요. 색깔마다 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완전 달라요. 그 촉감이 다른 겁니까? 네, 그 촉감이랑 이제 소리랑 타공감, 무게감. 보통은 저는 적축이랑 갈축을 많이 쓰기는 해요. 느낌을 제가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아, 부드럽다. 네. 얘는 얘와 얘의 중간 느낌? 맞아요. 무접점 적축이라는 건데 보글보글 김치찌개 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키 압력도 뭐 35g, 50g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세게 눌러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손가락만 살짝 올려도 눌리거나 그런 키보드가 왜 몇십만 원이야? 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떤 차이입니까? 축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브랜드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다르고 키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재가 좀 다양해요. 커스터마이즈한 맞아요. 제품이군요. 사실 이것도 이런 포인트들은 제가 키캡을 별도로 구매해서 달아놓은 거거든요. 아 이거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아, 요즘은 그렇구나. 저는 이런 인체공학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체 선열이라는 게 있어요. 악수하는 자세가 우리 몸에는 정자세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깨가 말린대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불리형 키보드인데 팔을 이렇게 벌리고도 타이핑을 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줘요. 저는 요즘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마우스도 이런 버티컬 마우스 같은 게 나오는 게 이렇게 네. 아 네. 그러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사무용품도 굉장히 깊은 세계가 있군요. 네 맞아요. 사무용품에 돈 많이 들이시면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네. 여기가 거실 네 인데요. 거실은 뭐 하실 때 보통 시간 제일 많이 보내시나요? 아침이랑 저녁에 일기를 네, 쓰는데 자필로? 네. 아침 일기는 그냥 노트에다가 대충 쓰고 펜 안에 카메라가 달려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남기면 카메라가 녹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구들 잘 안 쓸 것 같은데 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이것도 나름 멋이 괜찮죠? 있네요. 보통 네. 이런 것들은 수납함 구석으로 이제 몰아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를 다 하나씩 사보신 분으로서 이거는 그래도 사니까 좋던데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저는 전동 드릴. 이게 드릴도 네. 종류가 있는 게 나사를 조여주는 기능만 있는 게 있고 해머라고 해서 치면서 드릴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네. 벽도 뚫을 수 있고 타일 뚫을 때나 부엌에 뭐 설치할 때나 그 기능을 되게 잘 활용해가지고 셀프인테리어 하신다면 사실 아예 그냥 확실한 기계 하나 사서 안전한 작업을 것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건 뭡니까? 이번에 되게 난방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서 신문 기사에 몇 프로가 올랐다더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난방비를 아끼자라는 마음에
이걸 아예 갈아버렸어요. 근데 노란색, 초록색을 진짜 잘 쓰셨네요. 모든 네. 곳에 세트로 이렇게. 네. 노란색을 메인 컬러로 두고 그냥 포인트를 주려고 파란색이나 네. 초록색을 활용했는데 신기한 게 제가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이제 풍수지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각자 그 연도에 따라서 맞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메인 컬러로 돌아라고 알려주시는데 마침 제 메인 컬러가 금이었어요. 게다가? 네. 네. 그래서 잘했다. 모니터랑 이거는 뭡니까? 밖에 나와서 업무를 하고 싶거나 취미생활 하고 싶을 때는 방 안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 답답하니까 당겨와서 얘를 끌어다가 써요. 모니터 아니어가지고 얘를 꺼내서. 아, 이렇게? 네, 제가 주간지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 보고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너무 오래되지 않은 네. 거는 모아놓고 경제 관련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거, 기업 현황? 업황에 대한 것도 다 다뤄주고 있어가지고 다채로운 매체더라고요. 주간지라고 해서 되게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재밌고 볼만하다. 네, 그래서 지금 3년째 구독하고 있어.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오디오가 멀티 기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LP판 듣거나 여기에 테이프도 들어가고. 테이프가 들어가요? 네, 테이프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우와! 그래서 재생이 돼. 아, 이게 좀 감성이 있다. 네. 아날로그적인 거를 지키려고 하시는 네 맞아요. 감성이 좀 네, 있으시네요. 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들이 네. 주는 행복감은 확실하니까 이거 커튼이 전동 커튼이라서 아침 되면 얘가 열려요. 제가 알람 설정을 해놔가지고 오! 베란다가! 아, 네. 베란다 확장을 안 하셨더라고요. 요즘 이런 구조가 사실 흔치 않다 보니까 베란다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 가정이 있으면 집 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크기는 충분하고 또 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어서 베란다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오 그래요? 날씨가 괜찮을 때 나와서 뭘 또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여름에 와인 마시면 진짜 좋아요. 가끔 냄새나는 음식을 먹을 때 네. 거실에서 먹으면 냄새가 좀 배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나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들어가기 전에 턱걸이를 꼭 무조건 쳐야 되는 그런 곳입니까? 두 달 안에 턱걸이 세 개를 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개씩만 하면은 두 달 뒤에 세 개고 네 개고 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접근성을 높이고자 얘를 하나 달아놨어.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하나는 뭐 우와! 이렇게. 아니 한 세 개까지는 가능합니다. 와 그래요? 네. 여기는 운동방 네. 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진심으로 하시는 좋아하기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런 네. 거 설치해놨고 그리고 한창 코로나 때 헬스장 아예 못 가거나 마스크 네. 쓰고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좀 갖춰놓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방 들려서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기계도 있네요. 네, 맞아요. 센터에서 쓰는 거랑 텐션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텐션이 좀 약해서 그냥 가족용이긴 한데 저 같은 초보자한테는 충분하다? 네. 턱걸이하고 딥스하고 이런 거는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와... 쩐다. 와, 너무 멋있어요, 누나. 와, 누나 너무 멋있어요. 깨작깨작 하고 있어. 여기가 운동방이요? 옷방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전 주인분이 설치해두고 가신 거 이거 그냥 쓰고 있어. 파란색, 노란색 붙여갖고 네, 맞아요. 쓰시고 네. 그래서 시트지를 항상 집에 구비해놓고 있는데 제 입맛대로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시트지를 활용해서 네,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정리를 진짜 잘하신다. 이거를 또 달아갖고 네. 이게 원래 통짠 거 같은데 맞아요. 두꺼운 옷은 좀 어려운데 얇은 옷 하나씩 겹쳐놓으니까 공간 활용도 되고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베트남의 무인의 사막이라는 곳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일단 제가 처음에 찍은 건데 집에 와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그룹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우정, 다음은 이제 젊은 커플 사랑이고 네 서울 이제 사진 찍어주는 거가 나오고 네. 있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 걷는 분, 고독 약간 나이 드신 중년 부부 같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렌드십 우정, 러브, 사랑, 솔리튜드 고독, 네. 컴피네이션 동반자. 그래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게 여기 있다라고 제가 야 이거는 제... 작품으로 팔아도 되겠는데요? 나름의 해석을 한 그래서 제가 제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면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초록색 타일에 꽃무늬 타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공사를 할까 했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아, 그럼 그래. 셀프로 다 하신 거예요? 네, 여기 그래서 타일용 페인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네네. 칠하고 이런 원목 가구들 세트로 구비해서 약간 톤을 맞출 수 있게 그럼 이런 나무를 해도 괜찮습니까? 네, 혼자 있다 보니까 화장실 문을 닫는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환풍기를 꼭 틀어놓고 하고 있어서 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울도 사실 액자형 나무를 이렇게 짤 수가 있어가지고 테두리에다가 얘를 원래 있던 거울처럼 보이게
저 원래 있던 거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와, 이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밑에 이 바닥도 원래 이랬습니까? 이거 코르크 바닥이고 제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원래 타일 바닥이었는데 네. 건식으로 쓰고 싶었고 타일 바닥에 좀 때도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걱정이 없게 주문하면은 코르크랑 접착제가 오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한 하루 이틀 뒤에 이렇게 단단하게 말라요. 소량의 물은 다 충분히 흡수가 돼가지고 커튼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씻으면 무조건 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앉아서 얌전히 하니까 물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초롱초롱 하시는 체구가 막 크지 않아서 물 뜰 일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샤워가운으로 몸의 물기는 해결하고 여기 나와서 네네. 물기 해결하면 끝. 인테리어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들어갔을까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처음에 저도 그냥 싹 맡기려고 인테리어를 견적을 냈었는데 그때 한 2,50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대략 그 업자분이 말리시더라고요. 블라인드 설치랑 변기 교체 빼고는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은 한 2,300? 확실히 인건비가 확실히 그런 건 되게 크기 때문에 걸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면 주방. 제가 막 요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힘을 준 공간은 아니긴 해요. 여기부터가 주방인데 술과 커피를 좋아하시네. 네, 술도 약간 제 취미 중에 하나여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마시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왔어요. 여기 약간 영양제 존이고 여기는 술 존이거든요. 병 주고 약 주고에 딱 맞아요. 네. 여기는 네. 원래 문이 달려 있었는데 얘는 네. 아예 문을 떼서 바로 꺼내 먹거나 약간 전시장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냉장고가 없네요? 아, 냉장고 뒷베란다에 빼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냉장고 쪽으로 가볼까요? 아, 그래서 여기가 냉장고 겸 식량 창고. 아, 네. 담금주를 담그는 걸 좋아해가지고 종류가 지금 매실주, 야간문주, 매실청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담그면은 되게 오래 먹을 수 있고 매실은 또 6월이 철이기 때문에 6월에만 담글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 중에 최애가 뭡니까? 야간문주를 제일 좋아해요. 야간문주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사실 여자한테 되게 좋거든요. 어성초 같은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족냉증 때문에 이런 약초수를 먹으면 손발이 좀 따뜻해지고 해서 자기 전에 한 잔씩 먹거나 사실 냉장고도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마치 옷과 비슷한 네. 건가요? 다 약간 액체류. 그럼 식사는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한 번 해서 여러 번에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소분해서 당장 먹을 거는 냉장고에 넣고 아닌 거는 냉동실에 얼려놓고 네네.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계란의 그 난각 번호라고 아시나요? 계란마다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있거든요. 가장 끝 1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1이라고 써있는 게 가장 최상 등급의 계란이에요. 닭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숫자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 계란 케이스를 보면은 1번은 되게 자랑스럽게 1번이라고 적혀져 있고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4번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봐야지 아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방 침실인데 제가 잠이 많지 않아서 가장 작은 방을 침실로 배치를 했어요. 제가 눈 감고 지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 싶어서 방 색깔도 저희 집에 없는 컬러로 페인트 칠을 네. 하고 좀 다른 색깔로 배치를 해봤어요. 사실 이게 전동 침대인데 지금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잘 때만큼은 이제 다리를 업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샀는데 이제 살짝 이제 휴식기인 네. 이제 그런 상황이군요. 네. 최근에 뉴진스 민지라는 분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되게 일어나기 싫을 때 아 그래 민지는 지금 운동하고 있겠지 약간의 자극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정 중에서 제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커서 10년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제가 그냥 모습 자체는 같지만 환경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지금 환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그냥 허투루 살지 말자. 열심히 살자. 네. 잘하자. 네. 낭비만 하지 말자. 뭔가 대단한 걸 못하더라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긴 촬영이었는데 해보시니까 저는 공간이 주는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관이나 생각을 반영하는 곳이라는 생각도 있어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자기 공간을 한번 둘러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침실에 사진 붙여놓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너무 이렇게 계실 필요는 없지만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오.